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 스윙을 잡아야 돼. 끊어야 돼. 네, 다시. 다시, 형. 자, 형, 지금 있잖아. 물론 이것만 해도 되는데, 뭐냐면, 형이 오른발 놓잖아. 놓고 얘네들이 올라올 시간을 못 기다려, 지금. 이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달했다. 이게 이만큼이 휘어야 된다니까. 더 지체해서 약간, 그래가 지체시켜서 약간 힘이 받을 때 땡겨와야 돼. 자, 여기 봅시다. 네. 다시 형, 형 봐. 너무 세게 칠락 하지 마. 휘둘러 하면 안 돼. 왜냐면 너무 휘둘러 버리면 내가 이 스윙을 못 잡아. 다 봅시다. 자, 스윙을 좀 천천히 하고 봐. 이렇게 먹어야지, 힘이. 여기서 팅가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팅가야 돼. 자, 여기서 힘을 주고, 팅가가 여기서 땡기는 힘으로 공을 땡겨내야 돼. 근데 그냥 쳐보면 안 돼. 자, 봐요. 여기서, 자, 뭐였잖아, 그죠? 내가 여기를, 요 끝에가 튕길 때, 요거를 잡아 땡겨서 쳐야 돼. 한번 해봅시다. 빨리 하지 마, 스윙. 빨리 하지 말고. 예, 그렇죠. 요런 느낌이 훨씬 나. 다시, 뭐가? 그렇지. 자, 힘 주고, 다리에 힘 딱 주고. 다시, 약간 플랫으로. 다시. 힘이 안 들어가네. 덜 들어가는데. 턱. 다시. 그렇지. 땡겨내야 되는 거야. 힘. 오케이. 호남이 한번 해보자. 아니지, 하나 플랫으로 감지 말고. 그렇지. 리버스 땅. 그렇지. 오른발 놓고 해봐. 오른발 오픈 놓고 오른발 놓고. 야, 감다. 감으면 안 돼. 감지 말고. 그렇지. 이렇게 플랫. 좀 더 스윙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좀 낫다. 집중을 해야 된다. 집중. 여기 봐. 여기서 오른발에 힘을 주고 봐. 여기서 스윙을 상향으로 하지 말고 약간 밑으로 눌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눌러야 돼. 힘을 구겨야 돼. 자, 땅 밑으로 약간 밑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구긴다 생각하고, 네트 걸려도 어쩔 수 없고. 자. 자, 상관없어. 썩. 봐봐. 힘을 약간 무식하게 구기듯이 줘야 돼. 그니까, 니가 공을, 이걸, 잡아. 이걸 대부분 리버스 치락하면, 니가 공이 맞든지 말든지 니가 할 수 있는, 아까 내가 구간을 끊어야 된다 했잖아. 그지? 그 구간을 두고 그냥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 여기서 봐. 이게, 봐. 이래 봐. 이래가 하려면 늦어. 벌써 공 맞춰보면 늦어. 공을 맞기 전에 벌써 내가 구간을 딱 정하고 요 스윙을 하는 거야. 요만큼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앵글 같으면 짧게 치니까 앵글 같으면 그냥 요만큼 딱 하는 거야. 들어가든지 말든지. 볼 것도 없어. 내가 이미 스타트를 하고 나면 내가 벌써 출발하는 순간에 끝난 거야. 그냥 돌아서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어차피 들어가는 저 들어갈 거라니까. 다시 해봐. 팍. 그렇지. 그렇지. 맞아. 끝에 힘 풀면 안 돼. 탁 잡아야 돼. 그렇지. 멈추는 힘이라 그랬다. 딱 멈춰봐. 치면서. 그렇지. 굿. 헤이. 그렇지. 니가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하다. 왜? 니는 그냥 공을 계속 이래만 치잖아. 그렇지. 내가 니한테 저번에 뭐라 했나? 게임 라이브 하다가. 니 딱 걸어놓으니까 다 졌다 하지. 니한테 이게 필요해. 공을 계속 치자. 천막까지 계속 치잖아. 다시. 다 끊어. 오케이. 다 끊어. 그렇지. 다시. 힘 주고, 주면서 끊어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 맞아. 힘 주는 포인트만 잡으면 돼. 그렇지. 조금 더 짧게 써봐, 짧게. 그렇지. 좀 더 짧게 쓰는데 부드럽게. 공이 밀리게. 그렇지. 그냥 해봐. 오케이. 이 리버스를 이렇게 간결하게 치게 되면은 이제 이 템포가 빠르게 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형, 그냥 줘봐. 어봐. 내가 펜패턴 한 개 하니까 이렇게 치는 거야. 어봐. 내가 펜패턴 한 개 하니까 이렇게 치는 거야. 어. 근데 이게 늘어지면 이렇게 못 치지. 계속 뒤로 물러나야 되지. 박사님, 앵글 맞춰 봅시다. 자. 앵글, 앵글, 앵글. 사이드 스핀? 예, 네, 그렇죠. 탑 스핀 돼요, 이렇게. 탑 스핀 됩니까? 요렇게 해서 로봇 탑 스핀. 아, 요 리버스로.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근데 그러면 뭐... 시범 해볼게요. 네. 요 리버스로 탑 스핀 하실 때는 조금 더 이게 늘어뜨려서 하셔야 돼요. 아, 네. 약간 늘어뜨려, 느리게. 한번 해봅시다. 아, 힘 빼면 안 되죠? 튕겨야죠, 튕겨야죠. 튕겨야 느리게 하는 거 그냥. 예, 네, 그렇죠. 약간 끝에 더 틀어야 되는데. 살짝 튕겨줘야 되는데. 예, 그렇죠. 스핀 좀 걸면서. 예. 예, 그렇죠. 조금 더 너무 힘 빼버리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주는 거지, 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거 힘을 빼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이거는 겉에 공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게 치더라도 조금 주는 거지. 예,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예, 그렇죠. 그래야 명확하게 컨트롤이 돼요. 예. 요렇게. 다시. 저, 맞아요. 오케이, 다음. 헉? 오케이, 다음. 범아, 니가 제일 문제인 것 같다. 탁. 다시. 맞아. 그렇지. 좀 밑으로 눌러라, 헤드를. 손목, 밑으로. 어, 그래. 자. 밑으로 눌러라. 안 들어도 된다. 어, 그렇지. 밑으로 눌려놓은 플랫만 잡으면 스핀은 저절로 된다. 어,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 힘 좀 주는 느낌 나지? 다리도 그렇고, 몸 전체가 내가 힘을 길게 주는 게 아니고, 밀어주는 게 아니고, 딱! 송곳처럼 딱 찌르는 느낌이 난단 말이야. 힘으로. 힘을 주면서. 그죠? 어, 그렇지. 그렇지. 표정 돌아갈 정도로 힘 안 줘도 되는데. 어, 얼굴 그래, 인상 무너질 정도로. 어, 그래도 그 정도는 안 줘도 되는데. 좀 부드럽게. 자. 어, 그렇지. 근육을 너무 경직시켜도 안 돼. 안 밀린디. 어, 그렇지. 느낌 오나? 그러면 앵글 한번 쳐보자. 스핀 줘서, 앵글. 그렇지. 너무 많다. 좀 더 짧게 꺼내야지. 그렇지. 니가 이런 임팩트가 거의 없디. 어? 그러니까 노가다 뛰는 거야. 힘든 거야. 계속 이 주체를 뭐 하는 거야, 막. 어? 다시. 앵글 몇 개만 더 해보자, 앵글. 다시. 저 앵글 못 넣나? 그 정도 감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 나이스. 다음.